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지영 기자께서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두달 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살아 계셨네요. 예, 두 달만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난세. 네. 건강하셨고. 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참 하수선하고 위기의식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느끼는 이 위기의식, 지금도 시계바늘을 약 100년 내지 105년 전 뒤로 돌려도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요새 저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참그 당시에 일부 깨어있는 선각자들은 예. 정말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 가슴 졸이고 있었겠고, 또 대부분의 그 무지렁이 백성들은 도대체 나라가 망하는지 흥하는지도 흔지도 모르고.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자기 삶만을 갖다 걱정하면서 그다 어하는 사이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요새 보면은 그 100년, 110년 전 그때 생각들이 정말 아주 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아마 우리 배지영 기자께서 오늘 저 화면에 보이는 임페리얼 크루즈라는 책을 아마 예.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맞습니까? 아,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뭐 어느 글을 쓰고 그럴 때참 많이 인용을 했던 예. 그런 책이고, 정말 좋은 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 책을 소개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기쁘고도 즐거웠습니다. 예,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뭐 읽어보셨으리라고 이제 믿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갖다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읽다 보면은 화도 나고, 화도 나고 예.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그런 책이죠, 이게. 지난번 건건록하고 또 네. 비슷한 그런 울분을 네. 느껴야 되는 내용들이 그렇죠. 좀 많이 있죠. 예. 우선은 그이 책을 그 소개하시고자 하는 그 네. 생각을 하시게 된뭐 그런 예. 계기가 있으신지 먼저 우선은 뭐, 우리가 이승만 TV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과의 이제 연관성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에 청년 이승만은 그 한성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05년에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민영환 선생, 또 한규섭 선생 이런 분들의 일종의 밀사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 미국에 건너가서 결국은 이제 오이스터 베이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장에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갖다가 면담을 하고, 만나긴 만나죠. 그리고 예. 한국의 독립을 갖다가 이제 호소를 하고, 그 이제 루즈벨트는 이런 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니까 국무성을 통해서 제출을 해라. 그럼 내가 검토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야말로 세상을 얻은 듯 기뻐가지고 이제 가지고 됐다. 왔는데,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뭐 주미공사가 그렇죠. 된 주미 김윤정이라는 예. 친구가 배신을 때리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주미공사관의 김윤정이라는 놈이 배신을 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박사가 정말 뭐 땅을 치면서 그 공사관을 나오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식아, 네가 역적이다. 예. 또 김윤정의 애들을 향해서는 네 네 애비가 아버지가 뭔 짓을 뭐, 했는 줄 아느냐. 예. 그리고 그야말로 오열을 하면서 나왔는데, 사실 이 책은 보면은 바로 그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뒤통수를 갖다 그렇게 맞게 된 시대적 배경. 배경, 미국 외교의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책이죠. 그렇죠. 예. 참 가슴이 아파야만 읽을 수 있는 참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또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책이기도 하고요. 예. 우선 그뭐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저 책의 저자 예. 제임스 브래들리라는 분을 한번 우리가 소개해야 될것 같습니다. 2차 대전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인데, 그렇죠. 예. 그 2차 대전하면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죠. 그 이오지마 성조기 유황도에서 올리는 그죠. 사진, 다섯 명의 미 해병 대원이 성조기를 성조 올리는 올리는, 사진. 예. 그 사진 찍혀서 나온 걸 보고선 그 당시에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그랬다 그럽니다. 이 사진 한 장이면 미 해병대는 앞으로 100년 동안 만만세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전쟁에서의 승리, 또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사진인데,
이 책의 저자 제임스 브래들리의 아버지가 아버지죠. 예. 바로 그 당시에 미 해군의 위생병으로다가 그때 이오지마에서 성조기를 갖다 꽂았던 5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위생병이었습니까? 예, 아. 그리고 해병대는 아니고 해군의 위생병이었던 거죠. 해군이죠. 예. 그래서 그 아버지 얘기 또 아버지와 함께 성조기를 꽂았던 그 5명의 병사들 얘기를 쓴 아버지의 깃발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게 이제 몇년 전에 헐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져 갖고 아, 재밌, 미국에서는 상당히 히트를 쳤었죠. 예. 그 제임스 브래들리는 주로 이제 미국 현대사,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외 정책하고 관련되는 일종의 이제 논픽션들 그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시각은 보면 상당히 좀그 리버럴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그 대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 책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견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제임스 브래들리의 주장은 1905년 이 시점에서 러시아 전쟁 때 미국이 아시아에 새로 떠오르는 그 신흥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을 갖다 후원한 게 결정적인 잘못이었다. 실수였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다 어떤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미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대외 정책이 그 후에 이제 한국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 같은 데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인들이 많은 그 어떤 화를 입었다, 마이너스를 많이 당했다,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에 크게 동조하진 않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제임스 브래들리가 제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 같은 경우는 바로 1905년에 이 단추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주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승만 박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일본의 일본, 아시아 침략 정책, 태평양 정책은 바로 이제 이때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미국이 그걸 받아준 게 일이 잘못되게 된 어떤 원초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런 저도 느낌들도 예, 있죠.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1905년, 그러니까 일종의 친일 정책을 썼죠. 예, 그렇죠. 그 친일 정책의 여파로 뭐 조선 같은 거는 이제 일본에다가 그렇죠. 넘겨주는 게 그렇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을 키워준 게 나중에 태평양 그렇죠. 전쟁의 원인 제공을 그렇죠. 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재판 인사이드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걸 발견하고, 아, 이게 뭐가 선각자 같은 뭐 예지력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재밌었던 게저 사람은 다 지나간 다음에 쓴 거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너희들이 이러면은 일본하고 전쟁 그렇죠. 난다 하는 거를 그렇죠. 예언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브래들리가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뭐 하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나간 일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국민 학생도 할수 있는 일이고. 다만, 그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이승만 대통령 본인의 이제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의 현대사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 부제가 참그 대한제국 그렇죠. 그 침탈 비밀 외교 백일의 기록. 백예이참 제목이, 그러니까 부제가 암시하듯이 그야말로 우리가 그 말하자면 일본에게 이제 뭐 외교권을 뺏겼으면 사실 뭐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국방권이야 뭐그 당시 일본군이 러일 전쟁 끝났을 때뭐 127만인가를 동원했는데, 뭐 러일 전쟁하는 동안 한 23만 명인가 뭐 죽거나 다치고, 그렇죠. 그때 한 100만 대군이 남아 있었고, 우리는 뭐 학자들 연구에 만한 8,800명 대한제국군이 있었는데, 뭐 전쟁도 못하고 외교권은 뺏기고 하는 그 과정,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과정을 이분이 이제 쓰신 그렇죠. 건데, 예. 자,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죠. 하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같은 거는 일본한테 줘버려도 된다. 주는 게 그건 꼭 오히려 미국의 더 낫다. 이익이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단순히 그한 정권, 당시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였죠. 한 정권의 이제 일시적인 외교정책의 소산이 아니라 그 당시 서구와 미국을 풍미하고 있었던 결국 이제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리안족, 다시 말하면 백인족, 백인 우월주의에 입각한 어떤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런 걸 갖다 이제 보여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임페리얼 크루즈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배 타고 여행하는 그렇죠. 건데, 1905년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미국 여객선 만추리아호가 이제 아시아 순방 여행을 떠나죠.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윌리엄 태프트 태프트, 당시 육군 장관, 또 이제 상원의원 7명, 하원의원 5명,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딸 앨리스, 앨리스, 이렇게 해서 이제 23명으로 구성, 하원의원이 23명이었군요. 그래서 아시아 순방단이 구성되고, 참 엄청난 그 순방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일본에 들려갔고, 그 태프트 태프트가스라조야 그걸 장관을 맺고, 맺는 거죠. 그리고 온배 이름은 만추리아호, 만주호인데, 돌아갈 때 타고 간배 이름은 또 코리아호였다고 그럽니다. 그, 이 당시 미국, 사실은 이 당시뿐이 아니라 이보다 200년, 300년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은, 영국이다, 네덜란드다, 혹은 뭐 이런 나라들이 외국으로 원양항해를 하는 배 이름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당시로서는 자기들한테 좀 미지의 세계였던 그런 나라나 그런 거 이름을 많이 많이 붙이죠. 붙이죠. 코리아어라는 배 이름도 여러 몇번 차례 붙이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만추리아호라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 보면은 중국 대륙 대부분을 갖다가 이제 열강이 찢어먹던 찢어먹고 시절이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은 만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주를 갖고 각축을 벌이던 게 러시아와 일본이었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문호개방 정책을 주장하면서 특정한 나라가 뜯어먹을 게 아니라 다 같이 공유하자. 나눠먹자라는, 그렇죠. 요새 얘기하는 공유경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때 배의 이름이 만추리아호, 돌아갈 때 배의 이름은 코리아호. 코리아호였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래, 이책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 미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얘기해갖고, 루즈벨트의 딸인 앨리스가 앨리스. 얼마나 말괄량이 같은 여자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루즈벨트의 친일 일변도의 극동 정책에 대한 얘기, 또 이제 그 일행을 맞이해가지고, 특히 앨리스를 맞이해가지고선 고성에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다가 매달렸던, 그뭐 이 일행이 지나가는 길을 새로 닦고, 이들을 갖다 접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제 상당히 많이 쓰고, 그저 고종의 그 부인이라고 할까요? 후궁이 엄규빈이, 엄규빈이 그 당시 돈이 없어서 민간에서 뭐 몇만 냥을 빌려서 선물을 해줬다. 그리고 선물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프트카스라조약으로 조선을 팔아먹은 지 며칠 후에 그렇죠. 이야기더라. 뭐 이런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때 이제 고종은 또 직접 그 앨리스를 비롯한 일행들 식사 대접도 하죠. 그걸 보면서 거기에 어떤 미국 쪽 인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매달렸는데, 루즈벨트의 방문을 갖다가, 루즈벨트 미스, 그러니까 앨리스죠. 앨리스 루즈벨트의 방문을 갖다가 마치 생명줄이라도 내는 것처럼 매달리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많은 부분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구미에서 풍미하던 그 아리안 그 백인 우월주의, 거기에 우월주의. 대한 얘기.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한 아리안족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르만족, 튜튼족이었고, 그 일파가 바다를 건너가서 영국의 앵글로색슨 이 인간들이 됐고, 그 인간들이 다시 이제 대서양을 건너와서 미국에 자리 잡았다. 또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야말로 아메리카 아리아인의 표상이다 그래갖고 굉장히 맞추기질을 과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진술로 그렇죠. 자기가 이제
강한 그렇죠. 미군이라는 걸막 조작을 하고 뭐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뭐 가지고서 이 사냥총들을 딱 이러고 있는 사진 보면은, 푸틴 비슷한 그 예.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 어떤 밀림에서 찍었는 줄 알았더니 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배경이더만요. 그게 사진 조작을 해서 예. 이미지 메이킹을 한 그런 그렇죠. 사례로 아마 그렇죠. 예,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무슨 뭐 쿠바하고 전쟁할 때는 해군 참관 자리 내던지고 의용병 부대 만들어 갖고서 뛰어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시어도 루즈벨트는 이런 그 아리아 백인들의 사명은 한마디로 전 세계 야만족들한테 문명을 전파하는 게이 백인들의 사명이다. 그 당시 백인들이 많이 하던 소리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를 같이 도울 만한 파트너가 있어야겠는데 누가 없나 하고 보다가 발견을 하는 게 일본이죠. 일본이요. 그래서 일본인들을 두고 이제 명예 아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인들이 보면 또 그걸 갖다 굉장히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어도어 루즈벨트하고 하버드 법대 동기생인 가네코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주미대사로 보내죠. 그 다음에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사람이 쓴그 무사도 무사도. 그 책을 갖다 이제 그 가네코가 루즈벨트한테 줬더니 또 루즈벨트가 거기 푹 빠져가지고 아, 이게 서양엔 기사도가 있다면 일본엔 무사도가 있구나. 이게 정말 일본이라는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서 보면 일본이 어떤 그 서구나 이런 쪽에 자기네들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예. 뭐 많은 기록에 나옵니다만은 막 돈을 주고 신문 기자들을 매수를 그렇죠. 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에 정말 예. 국가적인 예. 총력전을 기울였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예. 그, 지금 뭐, 그런 이미지 메이킹 말씀을 하시니까 뭐 조금 얘기를 덧붙이자 그러면, 그 니토베이 나조의 그 무사도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전그 책을 보면 느끼는 게, 야, 이게, 그 PR, 공공 PR의 어떤 전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안에서 일본 무사의 어떤 그 덕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들은, 뭐, 충, 인, 의, 지, 예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맹자 이런 걸 봐도 이제 다 나오는 거 나오거든요. 유교에도 나오는 그렇죠. 거고. 특별한 게 없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서양 사람들 입맛에 포장한 기술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자살을 갖다가 죄악시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할복하는 걸 갖고 이제 즐겁을 하죠. 근데 걷다 대고 그렇게 쓰거든요. 아, 물론 자살은 죄악이지만은 그 브루투스가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갖고 죄악시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건 어떤 지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일본 무사들의 할복도 그런 거다. 또뭐 셰익스피어도 갖다 붙여, 고전도 갖다 붙여, 심지어는 니토베이 이나조가 그 책을 쓸 당시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르봉, 기스타브 르봉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심리학자의 책까지 인용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야, 참, 그, 자기들의 가치, 이미지하고 이런 그 기술이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몇 네. 년 전에 뭐 나왔던 라스트 사무라이 예. 영화도 그거 완전히 무사도를 그렇죠. 찬양하는 이런 거 그렇죠. 영화고, 그다음에 스필버그의 그 영화들 예. 이런 데 나오는 그 무사의 이미지 그렇죠. 이런 거는 아, 이거 도저히 그냥 상식의 선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 그렇죠. 고도의 그렇죠. 일종의 뭐 PR의 성공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보면은, 우리도 아시다시피 국가 PR를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좀 무리하게 그걸 하다가 이제 코리아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PR이라고 하는 게, 뭐, 속된 말로다가 돈 갖다 주고 로비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돈 주고 뭐 그게 의도된 목적을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개는 돈 가지고도 안 그렇죠. 되는 안 거죠, 되죠. 이게.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100여 년 전에 워싱턴에다 벚꽃을 기증을 해가지고 말이죠. 해마다 봄이 되면은 벚꽃 축제를 타게 만들기도 하고. 네, 정말. 그래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본인의 어떤 물론 그 백인 우월주의적인 또 이제 제국주의적인 성향도 있었지만은 그런 일본의 어떤 그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도 이제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호응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루즈벨트 공공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먹는 걸 보고 싶다는 얘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먹 한 주먹 번 한번 내는데 휘두르지 휘두르지 않았다. 못했다. 그런 놈들은 망해도 싸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뭐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욕 나오는 얘기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현실인데. 그때 어떻게 했길래 그런 소리를 들었나 그 생각을 하면은 더 화가 나죠, 사실. 참이 책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교훈으로 얻어야 될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고 포츠모스 강화 조약이 막 맺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외교권이 막 일본으로 예.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루스벨트 만나서 그렇죠. 막그 어떻게든지 예. 해보려고 막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결국은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느꼈던 이승만이라는 이 청년의 그 비애. 예. 아마 그래서, 야, 이거 국제법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아마 그런 그렇죠. 그 계기가 되지 그렇죠. 않았나 싶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외교 독립노선을 갖다 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도 이제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달성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6.25 6.25도 조에는 변환권 마찬가지고, 외교를 갖다 해가지고, 방위조약을 다 결국은 이제 방위조약을 내고, 갖다가 정말 미국이 맺고 싶지 않아 하는 걸 갖다가 그야말로 사실 당시에 대한민국이 동원할 수 있는 외교 자원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멱살을 잡아 끌어갖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게 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뭐 빌어서 한 것도 그렇죠. 아니고, 우리는 뭐 휴전협정에 반대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삼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그때 끊임없이 미국,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에 미 국무성을 상대로 외교를 할 때도 그렇고, 건국을 할 때도 그렇고, 상호방위조약 맺을 때도 그렇고, 미국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니들은 1905년에 우리를 갖다 한번 배신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니들 또 배신할래? 하는 걸로다가 미국인들의 어떤 그 도덕성에 호소하기도 하고, 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페리얼 크루즈의 뒷면, 그러니까 이승만의 1905년 대미 외교의 실패 실패. 경험, 그게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이승만을 갖다 지배를 했었고, 그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건국외교의 어떤 결실, 또 방위조약, 이걸로다가 이제 열매를 맺었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루스벨트를 만나고 루스벨트한테 일종의 배신을 예, 당한 거죠. 그렇죠. 배신을 당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무슨 암살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예. 된다. 그러니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쓴그 한국교회 핍박이고 그 그렇죠. 한국교회 핍박에서 일본 사람들을 아니 우리는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는데 그렇죠. 바로 저 귀신의 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신도를 강요하면서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우리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승만이라는 그이 인물은 미국의 그 지성인들의 핵심 본질을 움직일 수 그렇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던 거 그렇죠. 아닌가. 이런 실패 외교를 그렇죠. 통해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걸참 많이 느꼈어요. 예. 아, 이승만의 외교 맞습니다. 독립, 한국교회 핍박이 그렇죠. 이렇게 엄혹한 그렇죠.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로구나 하는 그렇죠. 신천지를 찾아낸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정말 위대한 분이다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 서양에서 학문을 하고 이러기 전에 그 20대 후반의 젊은이로 와가지고 처절한 실패를 맛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지금 공부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평생 그걸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활용했다든지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뭐 엄청난 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참, 우리가 지금
그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예. 그야말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결탁을 해서 한국의 뭐 외교권을 뺏어가고 하는 그 드라마틱한 시절에 딱 단면을 참이 저널리스틱하게 써서 이게 이제 학자들이 썼다면 이렇게 해봐 못쓸 거예요. 굉장히 재밌고 스피드하고 그리고 전혀 부담 없이 읽을 수 그렇죠. 있도록 그이 꾸며진 책이라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이 책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한제국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였구나 하는 걸또 적나라하게 또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고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시대가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지를 너무 모르고 너무 있었나 보다. 몰랐구나 하는 너무 걸 몰랐던 또 거죠. 그리고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는 책이죠. 그 아까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의 군사력 또 대한제국의 군사력 얘기를 갖다 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아시아 2위의 군사강국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장부상에 올라있는 병사들의 머릿수만 놓고 따지면은 그래도 한 4, 5만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대가면서 병사 수가 2만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예산의 한 4, 50%를 국방비로 쏟으면서 최신 무기들을 들여왔었고, 최신 무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당시 중국 군대라고 하는 거는 저 의화단에 난 이후에 이제 깨지고 그래갖고 군대랄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나라 같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대한제국의 군사력은 아시아 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그랬었겠죠. 그 병력이라고 해야, 러일전쟁 때 여순의 그, 뭐 좀, 203 거지. 2030 거지. 203 거지. 여수. 2030 거지, 그거 점령하려다가 죽은 병사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5만 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5만 명좀 넘을 거예요. 네, 뭐, 거기에도 못 미치는 병력, 걷다가 실병력 따지고 지방에 분산된 병력 따지면 남는 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선 이제, 대한제국은 아시아 2위의 군사강국이었다 그러면서, 고종은 개명 결코 그, 암군이 암군이 아니다. 아니라, 계몽 전제군주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이제 역사 왜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뭐 우리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가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 강대국한테는 그 약소국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논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자국이 이게 맞게 활용을 하는 게 약소국의 이제 생존의 방법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사실 이때 대한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외교적 자원도 갖고 있고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강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하는 걸 보면은 갖고 있는 외교 자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죽하면은 평양에 갔던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 기업인들 외국에 나가면은 웬만한 나라에서 국빈 대접을 국빈 대접을 받죠. 받을 분들이죠. 수상이나 대통령이 그야말로 벗은발로 이렇게 뛰어나와서 맞이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인 놈한테 뭐, 목구멍에 냉면이 냉면이 넘어갑니까? 넘어가느냐? 전 그런 소리를 듣고서 대통령이나 외교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정말 새로운 격동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외교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 안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 책을 보면서 그걸 처절하게, 느껴봐야죠. 정말 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그 북한한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국가가 아니라 협회나
무슨 사단법인만도 못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고도 북한을 또 변명을 하고 글쎄 하는 이 말입니다.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에 세금을 이렇게 내는 게 맞는 건지 좀 슬픈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뭐 우리 배정 기자님도 저랑 똑같은 기분이 드시지 저는 않을까?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양심적 납세 거부 운동이라도 벌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다가 저런 인간들 월급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제 양심상 불편하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화만 내시지 말고 우리가 이 임페리얼 크루즈라는 책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을 움직여서 아니면 외국을 움직여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고 우리의 국익을 키울 수 있는지 하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정말 양서 중에 양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책 설마 절판되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예, 이책 절판 안 됐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그 소개한 그 장제스의 일기는 아 이거 뭐 이거 책 살려고 보니까 이게 절판됐더라 뭐 하면서 저한테 막 전화를 걸어서 책좀 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아마 예. 예. 쉽게 사실 수 있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나라 걱정하는 거 잠시 잊으시고 대한민국에 나가야 될 진정한 길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